이건 가설이에요. 프로이드의 에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다 누구나가 수긍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중시하는 이론가들은 이 에디푸스 컴플렉스 얘기가 허구의 이론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프로이드 이론을 따라가다 보면 이 에디푸스 컴플렉스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많은 이론들이 에디푸스 컴플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동의하건 안 하건 프로이드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프로이드를 배워야 그 다음 이론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프로이드가 봤던 사춘기 이전에는 정상적인 여성이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사랑을 나누고 어머니를 배척하고 싶은 이런 이걸 보통 우리가 긍정적인 에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런데 사춘기에는 아이들이 보통 아버지와 결혼하고 싶은 욕구인데, 근데 아버지하고 결혼할 수 없으면 아버지의 피너스를 갖고 싶은데, 아버지의 피너스하고 동일시되는 게 아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아기를 갖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실제 어머니는 자기가 16세 때 아버지 아이를 갖고 싶은 의식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실제 어머니가 동생을 출산을 했다는 얘기. 그래서 이 아이, 여자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이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어머니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의 무의식적인 라이벌인데 어머니가 아이를 가진 것을 프로이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 여자아이가 맹렬히 분개하고 원통해 하면서 여성적인 그때 성향이 아버지와 또 아버지와 같은 모든 남성에게 등을 돌렸다. 그러니까 남성에게 등을 돌렸다는 얘기는 자신이 여성성을 포기하고 했다는 거죠. 그 여성으로서 남성 사람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자신의 리비도를 위한 목표를 다른 목표를 추구했다는 게 남성을 추구하던 대신에 여성을 추구했다는 거죠. 여성을 리비도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면 여성과의 관계, 어떤 사랑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가 남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남성이 되려면 아버지하고 동일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남성적 동일시를 선택하고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어머니의 대체물인 여성에게 애착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어떤 어머니 같은 어떤 여성을 이 사람이 자기의 사랑 대상으로 삼았다는 그렇죠. 얘기죠. 또한 어떤 아버지가 그 여성과 자기가 같이 가는 걸 보고 아주 굉장히 분노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자기가 취하고 있는 행동, 자기의 동성애적인 행동이 아버지로 하여금 심한 불쾌하고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것을 보면서 복수심을 오히려 복수심에 만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더 입히고 복수하려는 반항으로 동성애를 끝내는 게 아니고 점점 계속 더 계속 유지했죠. 유지했다. 이제 이게 프로이드가 분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프로이드 이론을 우리가 다 이런 일리가 있지만 잘 봐야 될게 프로이드 스스로 나중에 뒤에 가면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적극적인 에디푸스 콤플렉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일어나기도 하더라. 처음부터 소녀의 경우에 아버지를 사랑 대상으로 삼는 게 어머니를 처음부터 사랑 대상으로 삼고 아버지를 배제하는 경우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네거티브 에디푸스 콤플렉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극적 에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혹은 이때는 인버티드, 그러니까 전도된 에디푸스 콤플렉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소년의 경우에 보통 적극적인, 긍정적인, 파서티브 에디푸스 콤플렉스 보통 처음 프로이드가 처음 봤던 케이스는 어떻게 봤냐면 남자아이는 어머니하고 사랑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여자아이는 아버지하고 사랑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고 처음 봤는데, 이게 어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에디푸스 컴플렉스인데,
나중에 사례를 보니까 이거 거꾸로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모든 성에는 양성성이 있다.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한테는 남성성이 더 우세한지 여성성이 더 우세한지에 따라 이게 다를 수도 있겠죠. 그게 프로이트의 이론인데, 그래서 아까 똑같은 케이스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대신에 아버지로부터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와 관계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실제 어머니가 아이를 갖는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모든 소녀들이 다 아버지하고 등지면서 동성애 쪽으로 가느냐 하면,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설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이거 자체만 가지고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만 가지고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비도 이론만 가지고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에드포스 컴플렉스 이론이 심플하게 이런 상황에 그 다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빙성이 있는데,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반대의 결과가 올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임상적으로 이걸 신뢰하고 예측 가능한 이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나중에 가서 환자가 동성애가 됐거나 이성애가 됐을 때 그걸 거꾸로 추적해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관계로 왔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에드포스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 에드포스 컴플렉스가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동성애로 발전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애로 가게 되는 것을 나중에서 거슬러서 결과로부터 왜이 사람은 동성애자가 됐느냐라는 걸 설명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에 어떤 종합적인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 있는 이 소년이나 이 소녀가 동성애자가 될 것이다, 아니면 이성애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만 가지고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에드포스 컴플렉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성적 이론으로 해서 사실 복잡해요. 이런 리비도 이론을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주장을 펴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 주장, 코우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공격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그레션이 나오는 것은 원래는 셀프 어서티브니스, 자기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면 이 공격성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주장을 할때 부모가 잘 수용해주는 상태에 있었으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억눌렀다고 한다면, 어릴 때는 왜 이게 잘안 나오냐면, 어릴 때는 애가 어른이 너무 무서우니까 감히 대들지 못하는, 사춘기쯤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 막 삐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에드포스 컴플렉스 시기는 보통 3세에서 5세 이런 시기에 에드포스 컴플렉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는 쉽진 않은데, 어쨌든 아이들의 심리 내적으로 아버지를 이기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게, 근데 그것을 아버지를 이기고 싶은, 아버지를 공격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은 성적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고도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는 에드포스 컴플렉스는 성의 리비도 이론 가지고 모든 우리의 동기를 설명해 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아티피셜하게 느껴지는 거죠. 성적인 역동이 있어서 왜 아버지를 없애버리고 싶냐면, 한다면 아버지가 환경론자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원래 살고 싶은 걸, 자기의 원래 타고난 모습으로 사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다고 한다면 아버지에 대해서 프러스트레이션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아버지를 공격하고 싶고 아버지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이 난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환경론적인 설명보다는 프로이트가 택한 것은 성적 역동이 있어서, 섹슈얼 인스팅트 때문에
엄마하고 결혼하고 싶어. 엄마를 자기 사랑 대상으로 하고 싶은데 아버지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없애버리시고. 그 근친 사례가 같은 얘기예요. 엄마하고 결혼하려면 아버지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관과 근친사례의 이슈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의 성적 본능하고 연결시켰다고 하는 게 프로이드의 독특한 이론이죠. 그런데 프로이드에 반대하는 분들은 이게 성적 이론 하나로 가지고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우리도 프로이드의 이론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죠. 프로이드는 이 에드포스 컴플렉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신경증 이론이나 모든 이론을 빌드업했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이 리비도 이론을 없애버리면 프로이드가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리비도 이론을 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에드포스 컴플렉스 때문에 프로이드 이론으로부터 많은 정신분석이 우리가 발달해 왔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이론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프로이드의 이론을 따라가면서도 프로이드의 이 본능 이론이 상당 부분 수정되어 나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본능 이론을 파기하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인 어떤 테크닉이나 인사이트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본능 이론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론을 전개하는 이런 학파들이 각각 다른 학파가 발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프로이드 입장을 따라가면서 발달시킨 입장이건 프로이트의 어떤 이론을 반대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발달시키는 학파이건 간에 우선 프로이트가 원래 했던 얘기가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게 다 무조건 맞다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프로이트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모닝 앤 멜랑콜리아라는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건데 어떤 애도와 우울증, 심한 우울증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심한 우울증 환자들은 이 자기가 상실하는 대상을 외부에서는 찾을 수 없으니까 이걸 내면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적 대상으로 가져와. 그러니까 외부에 없는 대상을 아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내부에 그 외적 대상을 가져왔는데 그 내적 대상을 자기가 동일시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인지 그 사람인지를 모르게 이게 완전히 대상과 자기가 동일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대상이어서 놓쳐버리기 싫어서 이 사람을 자기의 내면화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항상 사랑하는 대상은 또 사랑과 증오가 같이 있으니까 증오하는 대상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에 대한 리비도를 회수해서 자기 내부로 가져왔는데 그 리비도가 자기 안에 지금 되돌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돌아왔는데 내적 대상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죠. 내적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동일시돼 있으니까 결국 자기한테 리비도가 있다는 그래서 자기애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외부 대상을 사랑하는 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는 사랑만 있었던 게 아니고 미움도 있었기 때문에 미움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미움의 대상도 같이 동시되어 있는 이 대상이라는 얘기죠. 이 동시되어 있는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미움을 처리하는 방법이 외부에는 이 대상이었고 결국 자기 내부에 있는데 자기가 동일시돼 있으니까 이 미운 대상을 공격하는 게 결국 어때요?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자아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내면화돼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대상, 자기 사랑했던 대상이 자기 안에 있는데 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은 내면화되어 있는 내적 대상이기도 하고 또 동일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일시가 되어 있는 이 내적 대상이죠. 그래서 자기하고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이때 내적 대상을 공격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자살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과거에 사랑했던 대상을 공격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자기하고 동의시되시게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죠. 결국 대상을 죽이는 것과 자기를 죽이는 것 구별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심한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이걸 프로이드가 어떤 데스 인스팅트라는 의미에 가깝게 이렇게 해석하려고 나중에는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건 그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잃어버린 사랑 대상이 자기 안에 내면화된다고 하는 것이 보통은 이 내적 대상으로 왔지만 그냥 우리가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나를 사랑했던 대상으로 그냥 안고 있으면 그리고 실제 대상은 떠나는 것을 허용해야 되는데 심한 우울증 환자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사람을 내가 붙잡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다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심한 우울로 가느냐면 같은 상실을 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대상과 분리개별화가 안돼 있는 경우. 원래 이분을 잃어버리기 전에 서로 독립된 인격으로서 만나는 관계면은 그 대상을 잃어버려도 그분이 없어서 정말 외롭고 힘들고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나와 독립된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이 떠났던 현실 자체를 결국 받아들이고 자기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모닝이에요. 애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심한 우울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울로 가버리는 경우에 그러니까 애도가 실패하는 경우가 심한 우울로 멜랑콜리아가 된다고 보는데 이때는 어떤 떠난 대상을 자기하고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 대상이 떠나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어떠면 이런 분들은 심한 경우에는 대상이 떠났지만 자기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하고 대상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게 비현실이죠. 실제 대상은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 독자적으로 사는 삶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라. 그러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 대상이 그냥 자기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심한 공격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때 자살 케이스가 나오는 게 어떤 경우에 자살이라고 할때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자기를 죽이는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미운 대상을 죽이는 에너지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얽혀 있는데 우리의 사랑 대상에게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미움이 있다는 것. 그 사랑과 미움의 대상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분리개별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은 그냥 애도 기간이 지나면서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삶을 다시 살아갈 힘들을 얻는데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고 그 대상으로부터 아직도 뭔가 너무 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아서 그 대상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근데 이분들은 애도가 끝나지는 계속되는 애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5년, 10년이 가도 똑같은 애도의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보통 멜랑콜리아, 요즘 얘기로 심한 우울증 단계에 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프로이트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여기서 러브 문제, 사랑도 있지만, 헤이트리드가 더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분노, 공격성, 미움, 이런 것들이, 응어리가 이 사람들한테 있는데, 이게 결국은 자기를 공격하는 모습인데, 보통 사이코 다이내믹 심리 역동적으로 본다면 슈퍼이고가 자아를 공격하는 형식이 되죠. 자기 안에서 심리.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자기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자기는 아무 가치가 없고,
자기는 부끄럽고 죄 많은 사람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세상을 살 에너지가 하나도 없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